형제함과 위함이 형제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형제함이 또 있을까요? 바로 유방암과 난소암입니다. 나쁜 식습관이 부르는 대장암과 위암. 그런데 같은 습관이 없는 난소암과 유방암이 형제암인 이유는? 유방암과 난소암이 형제암인 이유를 저희가 그림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외할머니가 먼저 난소암이고요. 어머니도 난소암, 그리고 이모가 유방암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한 배우의 실제 가계도거든요. 네? 이 가계도의 주인공 누군지 한번 볼까요? 바로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대를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두 암이 유전적으로 엮여 있는 형제암이기 때문인데요. 그 유전암이라는 거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가족들 사이에서 암이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유방암 그리고 유전성 대장암이 대표적이고요. 우리 몸에는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손상이 된다든지 돌연변이가 생겨서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되면은 유방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녀에게도 또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젤리나 졸리도 저 가계도에 따르면 이제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컸겠네요. 예, 그랬었죠. 예, 안젤리나 졸리는 가족들의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사망하니까 유전암 검사를 미리를 했습니다. 예, 미리 했더니 브라카 변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예방적으로 유방과 난소를 절제를 한 거죠. 근데 유방암이랑 난소암이랑 짝꿍이라고 하니까 좀 김일아 씨도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서 유방암이 이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저게 짝꿍으로 난소암까지 있다고 하니까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내일 산부인과 또 가봐야 되겠네요. 아니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계도를 한번 네. 준비해봤습니다. 자, 좀 소개를 해주시죠, 김일아 씨가. 네. 제 가계도인데요. 가운데 저를 김이라를 이제 제가 유방암이 걸렸고 네.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냥 혈관성 그런 질병이 계셨고 혈관성 질환이 있으셨고 예, 혈관성 질환이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들은 아직은 괜찮아요. 건강하고.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 물음표에 가려져 있는 이 가족은 누굴까 공개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작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친딸이고 김일아 씨에게는 사촌인 거죠. 네, 이번에 의사 선생님이 가족력 있냐 물어봐가지고 알아서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해 줘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 작은 아빠 아버지의 남동생의 딸 딸이 유방암 4기를 앓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겪으면서 작은 집 딸도 유방암을 알았었구나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렇다면 작은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사촌이 유방암에 걸린 게 연관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부모님의 형제가 혹시 유방암이 있었든지 그 위에 할머니가 만약에 유방암이 있었다면은 유전성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3대 걸쳐서 이미 따로따로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유전성 유방암일 수도 있고 또는 산발성 유방암, 즉 관련이 없는 유방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족력은 약하지만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발생하는지 좀 유익있게 관찰하셨다가 혹시 그런 분이 생긴다면 꼭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아들들은 뭐 남자니까 뭐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별로 없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아들한테 전에 대해서 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유방이나 난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 유전자는 50% 정도 자손한테 내려가요. 그 다음 세대인 손자, 손녀 세대에 여자가 있다면 거기로 또 25%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없는데 그 자손한테 그쵸?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손한테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손녀가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어서 규칙적으로 검진하는 거하고 유방암 생기지 않게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학래 씨 겁먹었죠? 겁먹었죠. 예, 저도 겁나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유전성 암은 유전자의 변이가 있게 되면 암이 발생률이 올라가니까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한데요. 우리가 가족력이 있으면 그 가족력 중에 암이 발생한 분들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고 암 발생 유전자를 특히 브라카 같은 유전자가 있게 된다면 그 외에 다른 가족들도 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검사비가 되게 비싼 걸로 유전자 검사가? 네, 유전자 검사가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브라카 유전자 검사가요, 한 70에서 110만 원 정도?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40세 이하에서 진단이 됐다든지 아니면 난소암이 같이 발병을 했다든지 이렇게 이제 유전성 유방암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유방암 말고도 다른 암의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이런 유전자 검사들도 조건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도 검사비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건강보험공단의 그 요양급여 기준을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